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임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MB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였는데 네.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맞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1% 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하락하는 종목수가 지금 현저하게 많은 모습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는 빨간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달릴까 말까와 함께하시면 그 수익을 좀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코스모화 입니다. 25,100원에 매수했는데 장중에 8%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좀 밀리고 있는데 네.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국내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코스닥이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N 같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1200개 종목이 넘고 웬만한 성장주 종목들이 3% 내외의 하락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도 사실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7%, 5% 이상 급등하면서 나스닥의 상승마저 견인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CPI 지표 때문에 주가가 조정 흐름 나와주는 거는 일시적인 하락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꺾이는 과정에서 살짝 쉬었다가는 구간도 있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구간도 분명히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어떤 실망 매물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상승했던 이유는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확대하면서 4분기에 줍줍하면서 지금 3배 이상 지분을 늘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7.5% 급등했고 오늘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도 좀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황산 코발트 관련해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폐배터리 산업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과 같이 연간 40에서 50% 성장이 나와주는데 2030년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 흐름이 더 나와주는 게 폐배터리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모 화학 오늘도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7,500원 언저리까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드리면요. 익절가는 25,500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드릴게요. 그래서 25,500원을 익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중 8%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런 수익을 냈다라는 점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네. 리뷰할 종목은요. 장중 16%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확인해 볼게요. 삼화 알미늄인데요. 네. 1차 목표가를 달성했죠. 이 종목도 제가 종종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네.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항상 큰 수익을 챙겨줬던 맞아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2월 초에 삼화 알미늄이 IRA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삼화 알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박을 국내 배터리 3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3월 달에 이제 IRA 관련해서 수정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배터리 3사, 특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라든지 또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게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고 있는 삼화 알루미늄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단기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를 43,500원 라인대로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47,500원을 그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삼화 알미늄까지 저희가 리뷰해봤는데요. 수익 얻으신 분들 모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공략할 종목을 확인해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공개해주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의 날인데요. LNF,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소재, 그 안에서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후속주 DSC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끈다. 네. 이런 평가도 참 많이 나오는 하루인데요. 그 안에서도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 저희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하는 구간에 놓여 있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좀 해주면서 오름권역에 놓여 있습니다. 5% 넘게 강세 나타내고 있죠. 4,660원선 거래 이어갑니다. 자, 그럼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한데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선택은?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1단으로 가는 이유는요? 일단 뭐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크게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네. 있어서 에코프로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다소 자리가 높다. 부담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남존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양극재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투자한 기업이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고 또 그 외에도 좀 강력한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오히려 좀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가격적인 매력은 더욱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호재를 안고선 앞으로 잘 갈 것으로 보시는지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소 또 이제 벤처 기업에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국책 과제 중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슈미트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지금 최근에 좀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창업 초기 단계에 또 그리고 올해 또 이제 IPO 대여 관련 종목들을 미리 초기 단계부터 투자를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IPO 대여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창투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뉴스 보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정부에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육성을 하겠다. 이제 8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제 이번 주 17일 정도에 K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컨소시엄이 이제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AI 열풍이 챗봇 AI 열풍이 AI 반도체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인데 챗봇에서 AI 열풍으로 AI 열풍이 AI 반도체 쪽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 큰 폭의 시세가 좀 분출됐던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퓨리오사 AI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미국의 AMD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를 담당했던 백준호 대표가 설립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퓨리오사 AI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이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40여 개의 AI 반도체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요. 그 컨소시엄 안에서 퓨리오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가 직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M랩이라고 이제 양극재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인데 하이니켈, 이제 니켈 함량을 98%로 끌어올린 또 그리고 양극재 관련해서 국내 대표 종목이고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M랩 상장 기대감이 한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사실 올해 좀 상장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장 단계에서 상장 심사 철회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는데 시간 문제인 거지 SM랩의 국내 증시 상장은 사실상 빠르면 올해, 뭐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뭐 국내외 기업에서 지분 투자라든지 또 MOU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니켈 특히 니켈 함량이 98%까지 끌어올렸던 것은 국내 배터리 3사에도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양산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SM랩에도 지분 한 1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DSC 인베스트먼트고 국내에서는 뭐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KTNG 또 그리고 글로벌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SN랩을 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SN랩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 확대라든지 또 그리고 국내 증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투자한 기업이 DSC 인베스트먼트다.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 잇따라서 투자하고 있고요.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무신사도 창업 초기부터 네, 투자한 기업이 바로 DSC
SC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IPO, 네, 대여 관련 종목들이 잇따라서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또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가져왔습니다. 와, 투자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진 네.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요즘 시장에서 뭐 전기차, 2차 전지, 양극재 뭐 이런 네. 것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인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잘 갈 것으로 보시는 네. 건데 가격 전략 좀 세워 볼까요? 뭐 국내 이제 핫한 기업들을 다 투자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기업 뿐만 아니라 SA랩이라고 또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도 투자한 기업이다 보니까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현저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4,200원 라인 때를 가져왔습니다. 4,2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5,150원 라인대 돌파 시에 5,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1차 목표가가 5,150원, 2차 목표가가 5,600원이었다라는 점 기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야겠죠. 궁금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될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소재요.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에서 저는 장비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판단돼서 CIS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CIS 그럼 현재 주가 흐름 어떤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현재 구간 체크를 좀 해보죠. 역시나 마이너스 구간이네요. 1.4% 하락하면서 만 원선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몇 단으로 달려볼지 궁금합니다.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선택은? 네, CIS는 조금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2단으로 가는 이유는요? 워낙에 낙폭 과대가 나왔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사실 2차전지 소재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낙폭이 컸었고 뭐 최근에 이제 인수에 대한, 인수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미 인수가 되면서 관련돼서 차익 매물도 충분히 추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악재가 충분히 좀 반영된 자리에서 CIS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배터리 3사에도 전국 공정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2단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종목은 과대 낙폭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련한 기업 소개도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CIS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국내에서 브랜드 평판 1등, 2등을 다투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특히 전극 제조 관련 장비 관련해서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좀 설립된 기업이고 2차 전지 생산 설비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 SDI와도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전지 관련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이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국제과제로 선정된 기업인데 CIS와 공동으로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작년 6월부터 이제 개발에 착수를 했는데 양산화 개발 올해 본격적으로 좀 착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CIS의 자회사 CI 솔리드가 본격적으로 좀 생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2024년도까지 삼성 SDI로부터 독자적인 기술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포드와 이제 전 세계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이 합작 법인 또 그리고 합작 공장을 또 미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인플레 감축법 IRA 관련해서 미국 내 자국 내 기업들을 좀 살리고 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굉장히 큰데 CATL 같은 경우는 포드와 손을 잡고 우회적으로 미국의 이제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CIS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중국의 CATL에 전국 공정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또 CATL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전국 공정 장비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일수록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강력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첫 번째 신호탄이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관련 종목들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수급 자체가 장비와 2차 전지 부품 쪽으로도 충분히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이제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지에도 꾸준하게 전국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배터리 3사의 투자 확대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CIS다라고 판단돼서요.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CIS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중국하고는 뭐 전혀 계약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좀 예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CATL에는 꾸준하게 공급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중국의 CATL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 우회적으로.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얼마에 접근할까요? 네, 일단 뭐 CIS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은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고점 한 2만 원대에서 8천 원대까지 떨어진 종목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가 부근에서 여유 있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9천 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9천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11,000 원 부근대 돌파 시에 12,000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IS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송 후에 또 매니저님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준비가 돼 있나요? 제가 전일 녹화 영상, 밤에 녹화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IT 섹터에서 꼭 봐야 될 세 종목,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탑픽 종목들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MBN구조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달릴까 말까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성투하세요.